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에 들어가 볼 텐데요. 4차 산업혁명. 단어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이 개념 정립이 잘 안 돼 있거든요.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?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려면 사실 이제 1차, 2차, 3차가 뭔지부터 좀.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. 자, 1차는. 네.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그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죠. 네. 그리고 2차가 뭐 포디즘 이건가? 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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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맞아. 네. 3차 전자. 그렇죠. 정보통신. 정보통신이죠. 아, 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4차는 뭐예요, 그러면? 안철수. 너 안철수야? 왜 이래, 오늘? 왜 자꾸 안철수? 아니, 이제 그분이 이제 항상 선도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. 약간 네. 좀.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그 세계 경제포럼에 있는 슈밥 교수가 2016년 초에 이제 쓴 이제 단어고요. 네. 불과 1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? 1년 반 정도 됐죠, 이제. 아~ 근데 지금까지 1차, 2차, 3차로 이루어진 그런 기술들이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서 어떤 그 새로운 차원의 어떤 산업이나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죠. 4차 산업혁명을 초연결성의 네. 사회로 규정을 하지만 그 초연결성이 어디로 되느냐? 사람을 향한다는 거예요. 네. 그게 바로 SK의 광고기도 했습니다. 뭐야? 사람을 향합니다. 안 들어갔어? 네. 맞습니까, 우리 교수님?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. 초연결. 네. 네. 키워드입니다. 하이퍼링크야. 네. 하이퍼링크군요. 네. 네. 공부 좀 해오세요, 최욱 씨. 아, 잠깐 눈 좀 붙이고 있겠습니다. 아, 네. 네. 근데 이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대충 뭐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활에서 살면서 4차 산업혁명을 뭘로 느낍니까, 그러면? 운전할 때 지금 길 먼저 찾고 가시나요? 아니면 그냥 내비가 하라는 대로 하시나요? 내비게이션 짚고 가죠. 네, 절대 말 거슬리지 않으시죠? 네. 네.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모습이 아닐까, 4차 혁명으로 되는. 아. 네. 근데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해요. 이렇게 내비 말대로 가는 거를. 제가 아는 길인데, 내비 말대로는 잘 안 가거든요. 이런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 좀 뒤처지는 겁니까?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람으로 봅니다. 4차 산업혁명에? 네. 왜 그렇죠?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마 나눌 얘기 중에 나올 것 같은데, 네.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, 네. 또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을 때 결국 인간의 역할이 무엇이냐, 라는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그 4차 산업 열풍이 분 게 그 알파고 때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인공지능. 뭐 인공지능. 그 알파고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격 아닙니까?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, 아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실제로 보여준 모습이니까 굉장히 사실은 충격이 컸죠. 아, 전문가 입장에서도 깜짝 놀랐습니까?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. 제가 바둑을 잘 모르는데 네. 네,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기계가 왜 바둑을 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. 네, 알파고가 제일 잘하는 거는 바둑이죠. 네.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다들 느끼신 거고요. 그때 그 승부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셨는지요? 저는 이길 줄 몰랐어요. 아, 이세돌이 이길 줄 알았습니까? 네네네. 아, 친구니? 이세돌이라니. 야,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건데, 그렇죠. 감각이. 네, 네.